경험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치아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 건데, 사실 거창하게 뭐 치아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지만 이게 약간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치과에서 실험을 하고 그거를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한 10년, 15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했던 거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보았어요.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뭐 저희가 아마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건 제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대체를 해야 되니까 시험을 직접 볼수 없고 다른 형태로 하게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가상세포 시험이란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가르쳐 드릴 테고, 쭉 하신 다음에 정말 세포 실험을 해볼 텐데, 이 세포 실험 할 타임이 아마 6월 달 첫째 주부터 셋째 주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현재 장국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5월까지는 다 원격 강의를 하고 집중 실습 실험을 6월 달에 할수 있으면 하자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좀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말미에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실제로 세포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안쓴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뭐 김미셸 자기 이름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비신정식, 하여튼 한글로 바꿔주시면 제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 연구 방법론, 네, 왜 치아 연구를 예과 1학년에 강의를 개설을 했고 왜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호기심 충족이죠. 내가 어떤 호기심 생겼을 때이 호기심을 뭐 구글에 물어볼 수도 있고 옆에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고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저한테. 근데 실제로 답을 못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뭔가를 이걸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할때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께 제시해 주는 게이 수업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런 치아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거나 발표하게 되면은 스펙이 쌓게 됩니다. 여러분 스펙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과, 뭐 특정 임상과가 되겠죠. 아니면 저희처럼 뭐 기초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경쟁이 있을 수도 있으면 뭐 그런 좋은 곳.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할때 내가 뭐 우리 학교에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 외부에서 할수 있느냐, 그런 거할때 제가 교수된 입장으로서 봤을 때뭐 어떤 대학 출신 뭐 치대생이 있다, 뭐 내가 레지던트를 뽑으려고 해요, 인턴을.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학점 뭐그 다음에 뭐 인서 이런 게 있을 텐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과연 누굴 뽑을 것이냐 했을 때, 요새 약간 트렌드는 연구를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왜냐, 교수님들도 임상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연구 업적이 이제 있어야지만 연구비 수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임상 연구가로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영향력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하나둘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번에 해왔던, 그 전에 이런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뽑겠죠.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학부 때 스펙을 잘 쌓아놓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진로를 가지고 할때 이런 했던 논문이나 했던 발표들이 매우 큰 작용할 수 있다.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것들이죠. 여러분 심지어 뭐 공무원 같은 거할때 아니면 뭐 내가 치대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기업에 가고 싶다, 아니면 인턴 레지던트를 한다, 아니면 저처럼 연구한다 했을 때, 해외 유학 가고 싶다 했을 때 논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진짜 큰 차이가 나요. 그냥 그 사람이 학위를 했냐 아니냐만큼 차이가 있거든요, 논문이 있냐 없냐 차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치의학사 플러스 논문이 한편 있다, SC학교 그게 되면은, 아 얘는 뭐 치의학사와 경제학 학사를 두개한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지 알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두 번째가 될 테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런 논문 쓰는 법을 해야 돼요. 언제 하냐,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꼭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연구를 하고. 그럴 때 지금 뭐 그때 대해서 뭐 암암리에 뭐 어떻게 논문 하나 연구 하나 이런 거막 위에 선배들 보고 하는데, 지금처럼 제가 1학년 때부터 강의를 해드리고 교육이 돼 있으면은 연구 이제 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논문 어떻게 쓰겠다, 논문 쓰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쉽게 할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들이죠. 또한 연구하게 되면 장점이, 여러분 특허를 낸다고 했을 때 특허를 가지고 기술 이전하게 되면은 뭐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뭐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대학 때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윈도우를 만들어가지고 창업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구하다가 이게 대박 아이템이야. 그러면 창업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창업하기 싫고 옆 사람한테 팔면 되는 거죠. 치과 기업이 다른 기업한테. 또한 마지막은 내가 치대 교수 같은 걸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무조건 논문을 쓰고 연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제 교수하기 힘들다, 교수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동기부여 확실했죠. 되셨고. 그래서 우리 장국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기주도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과 1학년 1학기 때 일반 생활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보시면 김종민 교수님께서 어떤 데이터 활용 방법 해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김종수 지금 치과 현 병원장님께서 통계학 하셔서 통계를 어떻게 돌리느냐. 왜냐면 논문을 쓰려고 실험하게 되면 실험한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얘가 어떻게 결과가 차이가 있다 없다를 알기 위해서 그를 통계학도 배우고, 그 다음 백동원 교수님께서 치과 생물 정보라 개론을 통해서 유전자 제로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또한 제가 2학년 2학기 때 어떻게 논문을 강독하고 연구 계획서를 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신 논문을 어떻게 읽고 하는 데서 경향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예과 1, 2학년 때 기반이 닦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치의학과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실험, 세포 실험 그런 거를 임상 데이터를 얻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연구를 어떻게 하면 할 거면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딱 개념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자기 주도적으로. 이런 여러분들의 지금 강북대학교 치과대학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강북대학교 치과대 학생 연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뭐냐,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뭐 연구비나 그런 아이디어, 그 다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이 당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 연구실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제가 각각 여러분들에 맞는 그런 교수님께 지도학생을 배정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 교수님이랑 좀 다른 연구지도 교수님이 생기는 거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연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뭐 학교에 오실 기회가 되면은 아마 복도에 이게 있을 겁니다. 보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이게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막연히 하고 싶다 신청하시면 돼요. 주제가 없다고 괜찮아요. 그럼 저희는 주제를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연구는 뭐 학기 중도 괜찮고 방학 중도 괜찮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할 때 무엇을 하고 싶냐. 현재 여러분들이 치의학적 주식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 현재는 기반 스킬, 어떤 연구를 하고자 할 때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기반되는 스킬을 쌓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 궁금한 것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중에 저희 치과재료학교실 또는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라고 저희 치과대학 교수님들이 주도가 돼서 만든 치대, 의대, 약대, 공대, 생명과학대가 통합된 그런 교수님들이 어떤 조직 재생을 하기 위한 조직, 신경조직, 치과조직, 뭐 근육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 아니 연구원이 있어요. 이 연구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실험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머니와. 그리고 현재는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치약적 아이디어 생길 것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구체화돼서 실험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치약 연구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상황과 실험된 조건에 괴리가 있을 때 를 발견하여서 실험을 해보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항상 치과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글로 배워주면 치과 재료는 처음에는 파우더, 크림 형태였다가 환자에 적용하면서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입에서 굳어요. 굳어서 이제 좀 물성이 생기는 거죠. 좀 아무리 내가 씹어도 이제 좀 지탱이 될 정도로. 하지만 대부분 논문에서는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실험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유튜브 두 개를 좀 시청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볼까요? 소리가 안 나오네. Welcome to Surgery Squad's virtual dental filling placement. I'm Dr. Jeff. And I'll be guiding you through this procedure today. Fillings are the most common and affordable dental restorative procedure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They're used to restore the...
dental x-rays for cavities. Look for hints of changes in the density of it. Can you identify it on the x-ray?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된 거는 멀쩡한 치아고 검게 된 게 충치가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확인하고 There it is. We need to the local anesthetic.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충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충치가 있고 그 다음에 Patient will at most feel a slight pinch using a cotton roll. This is what most people refer to. 여기가 이렇게 치과랑 버라고 하는데 치과의 핸드피스라는 걸 활용해서 기기를 여기 뾰족한 게 있죠. 이게 다이아몬드 보예요. 보통 다이아몬드가 여기 밖에 있고 인공 다이아몬드가 이거를 통해서 이 충치가 난 자리를 제거하게 됩니다. Do as the drill. 제거하게 되고 그럼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이 생기면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of the two. 아말감이라고 하는 재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퍼즈라는 재료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재료가 처음에는 이렇게 나중에 굳으면 딱딱하지만 처음엔 딱딱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모양이 맞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The tooth one more time. 여기 치아에 본드를 바르고 그 본드 바른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아까 치과용 레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본드네요. 본드 Use the curing light to harden the self-etching adhesive. 그 다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짜놓을 수 있는 뭔가 나오잖아요. Pack the composite into the 치과용 레진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짜놓고 그 다음 Paired area of the tooth using a condenser. 그 다음에 좀 더 약간 모양을 갖다 듬고 다시 빛을 조사합니다. Place the curing light over the tooth and activate it to harden the material. 굳게 하는 게 만드는 이런 빛을 조사하게 되는 거죠. 조사하게 되면 이게 빛을 통해서 우리가 광중압이라고 하는데 모노모가 폴리모가 되는 이제 고분자 결합이 증가되면서 굳게 돼요. 어쨌든 처음에는 목항목항하다가 굳게 된다. 그러니까 포인트죠. 치과 어떤 모든 재료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재료가 네. 그래서 대다수의 치과에서 입에 직접 적용하는 재료는 처음에는 파우더나 그냥 가운 형태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어떤 인젝션 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됐다가 흐를 수 있는 그 다음에 빛을 쪼이거나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얘가 굳게 돼요. 이런 게 이제 현재 일반적으로 치과에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또 다른 비디오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뭐 또 다른 재료인데요. 이렇게 치아가 손상 입어가지고 충치가 먹어서 이렇게 염증이 잡게 됩니다. 골이 염증 중앙에 잡혀가지고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치아고 치아의 지금 뿌리의 빈 공간이에요. 여기가 원래 우리가 치수라고 하는 신경과 뭐 피 이런 게 섞여 있다가 이거를 다 제거를 하는 게 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는 치과에서 신경을 정말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신경을 없애가지고 아픔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치아를 바보처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빈 공간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가 쭉쭉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네, 채워넣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리퀴드하기도 하고 좀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굳게 돼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저희가 치과용 시멘트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에 대해서 원래 파우더 형태로 있다가 분말과 물을 섞어가지고 굳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보다 밀가루 같은 것처럼 밀가루랑 물 섞어가지고 반죽을 하게 되면 되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굳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형태를 활용하게 되는 치과에서 똑같이 어쨌든 얘도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조작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다가 아주 굳게 되면은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진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죠. 이런 식으로 치과 재료를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임상에서는 네. 그래서 대부분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게 활용하게 되느냐 이렇게 논문 하나 발췌해 왔는데요. 그래서 보통 결론은 다 굳은 다음에 이런 치과 재료가 다 굳은 다음에 세포 실험을 위해서 용출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네. 영어로 보면은 After sample were hardened, their edges and surface were polished using the polishing disc. 그 다음에 before the material were placed in 24 well plates with the media 이럴 거예요. 분명히 세포 배양이 같이
넣기 전에 세포를 이런 샘플 다 굳힌 다음에 폴리싱 약간 가해나 이런 걸 좀 깨끗하게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용출을 하는 거예요. 용출이 뭐냐? 용출이란 세포 배양액에 굳은 재료를 넣고 24시간 또는 한 달 정도의 정해진 기간 동안 넣어놓으면 뭔가 거기서 나오겠죠. 재료에서. 그래서 나오게 하는 것. 나오게 된 그 세포 배양액을 가지고 우리가 세포를 뭔가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출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우리 커피도 용출이죠. 커피 같은 것도 커피 가루를 물에 넣고 그다음에 쭉 물을 내리게 되면은 뭔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커피에서 추출된 커피 가루 추출된 뭐 우리가 먹고 있는 커피가 얘기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용출하게 되시면 여기 커피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핸드드롭 해가지고 아니면 콜드 블루 해서 그냥 증류수를 쭉 내려가지고 이제 커피 가루에서 뭔가 나오게 하는 거 그게 용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용출을 한 걸 가지고 세포 실험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럴 때 굳은 시편을 활용한 게 맞느냐? 네, 이게 이제 저의 첫 번째 퀘스천이었어요. 인상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전에 봤듯이 처음에 내가 재료를 넣을 때는 굳어있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굳으니까. 물론 그쪽 그 뭐 10분 굳는데 뭐 5분 이런 시간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 거냐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중요하다는 보고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실험 사람들이 대사주 사람들이 항상 편의성 때문에 시편을 다 붙인 다음에 용출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 저는 이게 좀 임상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임상을 했던 치과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또 이 예를 들어보게 되면 목이 좀 뻐근하네요. 이런 식으로 아까 똑같이 이렇게 충치가 있는 데를 치과형 핸드피스 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어떤 치료 목적의 그런 제거인데요. 그래서 얘를 채우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치수라고 하는 조직이고 이제 하얀색이 에나멜이라고 하는 범낭질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빛같이 생긴 게 이제 상아질이라고 하는 덴틴이 되겠죠. 치아의 구조는 간단하게 가장 외벽인 하얀색인 범낭질, 그 안에 약간 노란 색깔을 띠는 상아질, 그냥 그 안에 혈관과 치수 신경과 기타 세포들이 많이 들어있는 펄프라고 하는 치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경 치료하게 되면 이 펄프 조직을 다 제거하는 게 신경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 한번 치아가 멍청해지니까 멍청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깊숙하게 상아질까지 제거를 다 한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 목적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라는 재료를 덮어주게 돼요. 덮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여러분들 많이 배웠잖아요. CaOH2 이게 칼슘 하이드록사이드의 OH와 칼슘이 있는 CA가 이런 빗결 무늬를 지나서 투과를 해가지고 이 치수에 영향을 좋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치수를 좀 안정화시키고 염증을 줄어들고 여기에 있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하는 치료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임상 적용할 때는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시간이 지나면 굳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뭔가 다른 재료를 채워놓게 되는 거예요. 강도가 치아 비슷한 강도를 가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놓게 되고 네.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굳은 다음에 네. 빛을 쪼여도 굳게 되죠. 그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뭔가를 또 필링을 하게 되죠. 이렇게 금으로 하든 여러분들 기타 아무 재료를 하든 아니면 컴포지 레진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치아색 나는 레진을 해서 이번에는 아마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하고 그 위에 덮는 재료도 다 뭐 이렇게 직접 치아에 넣을 때는 항상 이제 치아 모양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액체 형태 그 다음 흐르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험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이거 붙인 다음에 실험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게 불합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용출이라고 하게 되면 이해 돕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세포 배양할 수 있는 액을 살 수 있고 그 액을 치과 재료를 붙인 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넣어서 넣은 다음에 용출시켜요. 한 하루, 한 달.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으로는 제가 세포를 채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 안이나 환자한테 채취하게 되고 이 세포를 키운 다음에 세포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에다가 쫙 키우게 돼요. 이 쪽 하나하나 세포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100만 개 키운 다음에 그거를 그게 키우는 데가 이런 플라스틱 웨어라고 하는 세포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컬처 디쉬가 있어요. 세포 배양기가 있고 세포 배양 플라스틱 접시에 이 세포를 키우고 이 배양에 이 배지를 넣는 거죠. 배지를 넣으면 얘가 잘 자랍니다. 잘 되는데 배지를 넣을 때 그냥 원래 배지가 아니라 이런 치과 재료를 용출했던 배지를 넣게 되면은 이 치과 재료에 의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간단한 세포 실험의 그런 정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거 이 재료를 굳힌 상태에서 배양을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적은 상태에서부터 하느냐 이런 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 상황에서는 이걸 덜 굳힌 상황에서 배양시키는 게 우리가 입에 넣은 상황에 비슷하겠죠. 입 안 상황과 비슷한 모양이. 근데 이걸 만약에 다 굳힌 다음에 넣게 되면은 진짜 굳힌 재료를 치아에 넣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보완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학생들과 같이 치과대 학생들과 같이 해가지고 어떤 치과에 쓰는 파우더와 물 섞어가지고 얘를 굳혔어요. 60분 동안 해서 굳히더라고. 굳힌 다음에 60분 안에 얘를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 만들고 동전 형태로 그 다음에 얘를 하루 이후에 용출한 거 애프터 세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80초 동안 세팅이라고 하는 거는 굳게 놔둔다. 놔둔 걸 180초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용출을 시켰어요. 이런 미디엄에 용출을 시켜가지고 이를 180초 동안 한 거랑 그 다음에 다 24시간 동안 굳힌 다음에 한 거랑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세팅 이후에 하는 것은 경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용출이 될 테고 뭔가 나올 테고 180초 동안 하고 이 배지에 넣은 것들은 이 안에서도 얘가 굳겠죠. 굳으면서도 뭔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다 굳을 때 나온 것보다는 굳으면서 나오는 게 좀 더 뭔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좋든 나쁘든. 그래서 여기 실험에서는 제가 이게 좀 나쁜 게 나올 것이다. 나쁜 거 좋든 그런 게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휴먼 MSC라고 하는 우리가 뼈나 상아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치아가 되거나 뼈가 될 수 있는 그런 전구 줄기세포죠. 줄기세포에 처리를 해가지고 얘가 잘 살았냐 죽었냐를 봤어요. 실험을.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한 이후에 이렇게 경화된 이후에 세포 배양액에 넣어가지고 용출한 것을 세포 처리한 거와 경화되는 중간에 세포 배양액에 넣어가지고 처리한 거랑 해가지고 이거를 비교해서 당연히 저의 가정은 이거 중간에 넣은 게 훨씬 독성 같은 게 심할 거다라는 가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임상적으로 상황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자고요. 봤더니만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가지 재료 같은 계열의 재료인데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했던 결과 이게 24시간 이후에 배양액을 용출해가지고 실험한 거고 얘는 아까 말했던 180초 동안 경화를 시키고 그 이후에 배양액에 넣어가지고 그걸 용출해가지고 세포 실험한 건데 보시면 100%에서 그 용출의 그 100% 그 조건 자체에서 세포가 다 살았어요. 하지만 이 네 가지 재료에서는 100% 용출한 조건에서는 세포가 다 죽었어요. 이게 Y축이 100이면 다 산 거고 0이면 다 죽은 거거든요. 거의 다 죽었죠. 그래서 실제로 아 얘가 죽냐 사냐가 확실히 바뀌는구나. 그래서 임상 상황과 비슷했던 180초 만에 용출 시작한 게 세포가 많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실험을 하고 그다음 이 실험한 거를 이 결과를 낼 때는 제가 어떤 효소 반응을 이용한 거였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다음에 실제로 세포의 개수를 셌어요. 눈으로 이렇게 초록색의 세포인데 세포가 많이 있냐 없냐를 눈으로 본 결과 이렇게 경화가 24시간 이후에 용출을 해서 그 용출액에 쓴 세포는 다 살았지만 네, 컨트롤은 아무것도 그냥 세포 배양액에 넣은 거고 이 네 가지 세 재료의 용출액을 100% 넣는 게 이게가 될 테고 그래서 다 비슷한 세포 개수가 보이죠. 하지만 12.5% 심지어 100%를 하게 되면은 세포가 다 죽었어요. 이 180초 이후에 배양했던 거든 그래서 세포를 찍을 수가 없었고 12% 정도 25% 정도 용출액을 희석했던 거에서 조금씩 세포가 보이더라 라고 이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결과를 해서 얘와 같이 논문을 냈습니다. 제가 이정환이고 이수민, 김수현 학생이 여러분들처럼 치과 대학생일 때 이제 실험을 같이 한 거죠. 한
방학 정도 2학기 방학 정도 하고 실험했던 것 같아요. 해서 하고 그래서 김수현 학생이 이렇게 실험 한번 해서 논문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이수민 학생이 실험을 해서 논문 냈죠. 이 논문이 그냥 논문이 아니야. 그냥 논문이 아니라 SCI급. 여러분 제가 말했던 여러분들 학위를 하나 더 한다는 그런 정도의 임팩트를 가지는 SCI급 논문을 학부생 때 낸 거예요. 내가지고 이렇게 낸 게 끝이냐. 여러분 스펙을 하나 쌓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어드밴스 머티리얼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스템셀 인터내셔널 이런 저널에 여러분들이 퍼블리시를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글에 이렇게 쳐보시게 되면은 검색이 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홍보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이수민 학생 오른쪽에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결과를 이용해서 영어로 우리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에 즉 치과대학 및 치과치료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자기 했던 실험을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발표해가지고 당당히 대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한국 그때 본과 1학년이었죠. 이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가 주관한 여기에 문발표 경쟁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라고 해서 저희 제 치과대학 1학년 네, 그래서 매우 홍보를 했죠. 하고 이거를 이때 발표를 했지만 사실 논문 나온 시점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논문 나온 시점은 2019년이 되겠죠. 왜냐? 논문은 실험한 거 논문은 또 결과가 달라요. 실험은 뭐 한 학기 두 학기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방학 동안 아니 학기 중에 이걸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영어로 써야 되고 탈고를 하고 계속 디스커션하고 논문 찾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하고 여러분이 배웠던 카피킬러 같은 이용해서 중복 검사도 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뭐 많이 걸리진 않는데 실제로 했던 시간 따지면 하지만 이걸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고 머리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걸려요. 실제 토탈 시간 합치면 한 100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하루에 두세 시간씩 뭐 30일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10일만 하루 10시간씩 하게 되면 뭐 10일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중에 따라서 논문 나올 시간이 걸리고 또 논문을 내자마자 이렇게 어셋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논문을 투고하게 되면 투고하고 일단 피어 리뷰라고 동료 평가를 하게 돼요.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평가를 해줘서 그게 합당하다라고 해서 어셉트 하게 되면 이게 논문 실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보통 6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대해서야 나오게 됐죠. 제가 아마 논문 냈던 시점은 2018년도에 하반기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논문 나온 다음에 어느덧 이제 본과랑 학생이 본과 3학년으로 커가지고 이렇게 저와 이제 이혜영 교수님과 같이 논문 나온 거 표절해 가지고 사진을 찍었죠. 찍어서 이렇게 단국대 홈페이지 아니면 뉴스에 실어가지고 이수민 양, 김수현 양이 이렇게 독성 실험, 세포 독성 실험 해가지고 잘 논문을 냈다라고 해서 SCI급. 그러니까 보통 뭐 단국대학교 전체 아니면 치과대 전체를 통해서도 학부 때 SCI급 논문 내는 사람이 손을 꼽힐까 말까요 전국에서. 근데 이거를 저희 단국대 치대에서는 해냈죠. 두 명이 동시에 해냈고 이걸 이제 기독적으로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게 되고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여기까지의 논문했던 거는 임상에서 한 상황과 실제 체포 임상 상황과 우리가 그 논문에서 나왔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했던 게 왜냐하면은 이 뭐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치과 의사, 치과 대학생으로서 이걸 좀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봐서 실험하게 되면 그런 거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으니까가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치장 연구의 두 번째가 되면은 이제 두 번째는 임상 상황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충치가 있어서 치수를 침범하게 되면은 아프니까 여기에 신경도 있고 뭐 치수 조직을 혈관도 있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신경이 때문에 아프게 돼요. 그래서 아픈 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일을 이용해서 신경을 치료하게 됩니다. 신경치료가 말하듯이 신경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경을 다 죽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앤 다음에 이 안에 뭔가를 채우게 되는데 이렇게 충치가 심하면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아가 공간이 빈 게 생기니까 약해지고 방어기제약이 덜 생겨요. 우리가 뭔가를 씹을 때 치킨을 먹다가 뭔가 딱딱한 뼈를 씹게 되면은 살짝 씹다가도 딱 열리잖아요. 이런 반응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신경 치수에 있는 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치아가 깨지겠죠. 그런 방어기제 같은 게 없어지게 돼서 치아가 깨지기 쉽습니다. 신경 치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재료를 채워 넣더라도. 그래서 다른 치료법
또 다른 치과 재료, 치과 재료 하면 여기를 채울 수 있는 치과 재료, 좀 더 뭔가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이 여거를 치수를 다시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을까? 아니면 그런 치료법이 없을까? 또는 치를 안 먹게 하는 예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임상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들어 보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설자는 이 충치가 생길 때 왜 이거를 뭐 조금만 제거하고 얘를 그냥 메꾸면 안 되냐 하시면 되지만 얘가 눈으로는 이만큼 충치가 먹은지 사실은 이게 충치가 먹은 순간 충치를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치수에 쫙 퍼지면서 얘가 모든 게 조직이 다 염증으로 차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제거해서는 확률이 낮아요. 홍보 확률이. 조금만 제거해서 살리게 되면 또 아프다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다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좀만 제거하고 재료를 채워놓고 싶은데 그럴 때 그거를 하기 위한 재료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현재 그냥 다 제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이런 식으로 제가 특별한 파우더를 만들어서 그 파우더를 물에 개고 이렇게 시멘트 형태로 시간이 지나 굳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굳은 거를 실제 사람한테 쓰기 전에 쥐한테 이렇게 치과용 드릴로 드릴 한 다음에 여기에 박테리아를 인펙션 시키고 충치를 모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만든 재료를 넣어가지고 얼만큼 이 치아 조직이 잘 제거되는지 봤어요. 본 결과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면 희미하게 빨간색이 많을수록 그건 치아 안에 있는 조직이 재생된 거거든요. 보시면 컨트롤은 이제 감염을 시킨 거죠. 시킨 거는 이렇게 됐는데 빨간색이 적잖아요.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쓰고 온 MTA라는 재료도 비슷한 정도밖에 안 생겨요. 하지만 제가 만든 재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생긴 걸 보아서 훨씬 재생이 잘 된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치수를 조금만 제거하고도 이렇게 재건이 잘 될 수 있는 재료를 내가 하나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거를 실험적으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통해 증명을 하고 이걸 논문을 이와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저한 김행규 교수님 해가지고 저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소속으로 논문을 냈죠. 논문을 냈고 이게 맨 밑에 D가 지금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재활학교실을 말한 거고 A가 이제 단국대학교 제가 치과대학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김현 교수님과 제가 주축이 돼가지고 만든 ITREN이라고 Institute of Tissue Regeneration Engineering 그러니까 Tissue Regeneration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그냥 공학연구소, 연구원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소속을 가진 저와 김현 교수님이 이 실험을 해가지고 바이오머티리얼이라고 하는 매우 좋은 저널에 이게 임팩트 팩터가 10점이 되는데 그런 좋은 저널에 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 재료를 업그레이드 시켜도 냈죠. 네,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증명하게 되면 정말 좋은 논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팩트 팩터가 뭐냐면은 임팩트 팩터가 10점이면 뭐 인용이 만약에 10번 된다 1년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임팩트 팩터가 5점이면 5번 된다 1년에 이 논문 나오게 되면은 보통 치과 저널이 가장 높은 게 5점. 네, 그리고 제가 일단 내는 10점 그래서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이런 컨셉을 통해서 비슷한 실험을 한 게 누가 있냐면 2012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벨 프라이즈 위너가 있어요. 이제 고든 교수님과 야마나카 교수인데 이 두 분이 이제 좀비 고든 교수님은 옛날에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배웠듯이 뭐 올챙이의 이게 어디였더라? 올챙이의 체세포가 있었고 액을 난자가 있는데 난자에 어떤 전기를 주고 그 다음에 핵을 뺀 다음에 그 핵 안에 핵피 공간에 체세포에 핵을 넣어서 다시 길렀더니만 똑같은 올챙이 되더라 바뀐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증명을 하고 이후에 사람들이 이런 거에 감명을 받아서 이제 뭐 둘리라든지 이렇게 소, 돼지, 쥐 이런 걸 만들게 됐습니다. 즉 복제가 가능하다. 이게 이정환 세포라고 하면 이정환 세포의 피부 세포를 떼가지고 피부 세포의 핵을 그 난자에 치환시키게 되면은 이 난자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사람이 되더라, 이정환이 되더라 이런 컨셉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같이 컨셉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제 아마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핵 치환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마나카나 신야 야마나카 교수의 경우에는 세포의 사람에서 또는 쥐에서 세포를 얻어가지고 얘를 적당한 유전자 도입을 했어요. 유전자 도입을 했더니만 이게 체세포에서 불구하고 유전자 도입을 하게 되니까 얘가 배아죽이 세포처럼 돼가지고 이걸 다시 착상시켰더니만 똑같은 쥐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복제하는데 방법이 얘는 유전자 도입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재 사람의 피부를 떼가지고 여러가지 유전자 도입을 하게 되면 네가지 OSKM이라는 내가 유전자 도입을 하게 되면은 iPSC라고 하는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배아죽이 세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다시 착상시키게 되면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유전자적으로. 그 다음에 그걸 착상시키지 말고 얘를 내가 원하는 세포와 조직을 분화시킬 수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 배아죽이 세포를 통해서 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컨셉을 제시했다. 아직까지 간을 만들 수 있느냐? 간이 만들 수 있긴 한데 이거를 실제로 사람한테 집어넣을 정도로 펑션이 잘 되고 크기가 큰 거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실험을 활발하게 하고 있죠. 현재 임상 실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받는 게 눈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제 피부 세포 같은 그런 세포를 통해서 얘를 이제 이걸 리프로그래밍 한다고 표현하는데 배아죽이 세포를 만들고 이걸 내가 원하는 조직으로 하는 컨셉 중에서 저희 뭐 치과에서는 뼈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던 치수 신경, 치수 세포 이런 거에서 분할을 해보면 좋겠다 컨셉을 제시를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와 같은 치아의 조직을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치수 신경을 제거하지 않고 내가 뭐 치수 손상이 되면은 아니면 제거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치수 신경을 넣어주면 되니까 이 안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제시를 하였고요.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우리 배웠던 구글 스컬러를 가보시면 이제 존 고든 교수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테이션이 뭐 만 번이 넘게 사이테이션 잘 되어 있고 뭐 어떤 논문은 천 번 넘게 사이테이션이 된 거죠. 매우 옛날에도. 그 다음에 사실 야마나카 교수님은 구글 스컬러를 공개 안 해놔가지고 못 보고 그 동료 교수진 이제 타카하시 교수 같은 경우는 6만 번의 뭐 사이테이션과 현재 뭐 최근 뭐 5년 2020년 최근 5년 같은 경우는 2만 5천 번이 넘네요. 이렇게 1년에 6천 번 정도 인용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이런 구글 스컬러의 인용 지수가 보통 뭐 2만에 3만이었나 그런 게 지나가게 되면 구글 뭐 노벨 프라이즈 위너로도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측할 때 이런 걸 통해서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에 보면은 저희 치과 지루학교실에 있는 교수님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좀 신임 교수로 한 천회 정도 토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김혜원 교수님이 뭐 2만 회가 넘고 이렇게 이제 매년 3천회 정도 인용되고 주임 교수님 이혜연 교수님께서도 뭐 한 토탈 2천회 정도 인용이 되시면서 많이 학자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좀 발돋움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증빙이 되는 거죠. 되면서 저도 이와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라고 하는 줄기세포를 덴탈 티슈에서 뽑아가지고 이거를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 하자. 그러니까 왜냐면 치과에서 채취하는 사랑니 같은 거 쉽게 그 다음에 구강 점막 세포도 쉽게 이렇게 수합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 세포를 얻은 다음에 아까 말했던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얘를 배아죽 세포를 만들게 되면 내가 원하는 조직으로 분화 가능하니까 바이오메디컬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컨셉을 이제 제시를 해서 논문을 썼죠. 그 다음에 이 리뷰 논문도 쓰고 리뷰 논문을 하면 전체적인 컨셉을 말하는 리뷰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내가 어떻게 치과에서 뭐가 쓰고자 하는 걸 내가 만들거나 어떤 그거를 재료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런 세포를 만들거나 그런 거 되겠죠. 기기 만들거나.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임상 스킬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뭐 내가 이런 치료했는데 잘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 그랬을 때 이런 재료 넣으니까 잘 환자가 낫더라. 근데 이게 말로 하는 거와 실제로 인증 가능하냐 이런 걸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덴티스트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된다더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되는지 확인이 돼야지만 쓰는 게 항상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하는 거죠.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A 처치가 있다.
현재 쓰고 있는 스킬이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비처치, 비재료를 쓰는 게 더 낫더라 생각했을 때 얘를 똑같이 비교해보는 거예요. 뭐 가장 좋은 거는 한 환자에서 왼쪽은 네이처치, 오른쪽은 비처치를 해보고 이런 환자를 한 명 하면 좀 약하죠. 10명 정도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아 이게 유의차가 뭐 통계적으로 비처치가 더 낫더라 A처치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뭐 10명의 환자한테 A처치를 하고 또 다른 10명한테 비처치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두 개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성공률 높을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대 송민주 교수님이 이런 거 잘 하시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이거를 A, B라고 합시다. A처치가 있고 B처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성공 확률일 이게 뭐 success ratio가 뭐가 높다라 이런 걸 이제 팔로우업 해가지고 뭐 지금 이 검은색이 얘보다 나았다 라고 해서 JOE라고 하는 치과 보존학 전형에서 가장 좋은 전형에 논문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임상을 실험하면서도 어떻게 처치하는 방법 차이나 뭐 스텝 차이 아니면 제로 차이를 임상적으로 비교하는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IRB 이런 윤리위원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실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통과하고 환자한테 위해가 없음을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문을 쓰고 실게 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수석 대신에 하실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마인드에 있느냐 그래서 현재 궁금해하는 거를 아무거나 두 가지를 올리세요. 그리고 올린 것을 캡처해서 제출하게 되면 성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반 세모 실험을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수정할 수 있거든요. 수정하실 때 이름 적고 궁금증 1, 2를 적으신 다음에 이걸 캡처하고 얘를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게 되면 제출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출석을 이거 대체하게 될 것이고 네. 그래서